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하실 거예요. 저거 키다리 형이 안 산다 그랬는데 왜제 손에 들고 있느냐? 오늘 이 멋있는 쉐보레 콜벳 C1 제품 역시 옐로우 브릭스 대표님께서 협찬을 해주셨다는 거. 진짜 이제는 여러분 그냥 감사의 댓글 적어줘야죠. 옐로우 브릭스 대표님께 감사의 댓글 한 번씩 격려의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덜이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키덜튜브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따끈따끈한 신제품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8월 신제품이죠. 레고 10321 맞나? 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세트 넘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321이고 부품수 1210피스에 가격이 20만 9,900원, 2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200피스짜리가 엄청난 올드카예요. 1961년도 쉐보레 콜벳 C1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카처럼 되어 있지만 하드탑 컨버터블 버전도 있어가지고 뚜껑도 달수 있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립을 하러 가시죠. 뿅! 자, 완성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보다 그 조립 영상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드탑 컨버터블 버전이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번 제품은 참 단순합니다. 직선적인 모델이라 키덜튜브에 예상을 상회하는 건 없었는데 드디어 여러분 이 통짜부리, 통짜부리 보이시죠? 레고가 키덜튜브 채널을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몇달 동안 주구장창 깠더니 드디어 투명 브릭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종이로 따로 포장을 해서 앞뒤 다 이렇게 다 싸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수 있는 그거 아시죠? 제, 그, 뭐야, 디펜더 앞유리 그냥 완전, 그냥 무슨, 앞유리 누가 깨고 도망간 것 마냥 기스가 쫙나 있습니다. 너무 칭찬하는 점이고, 지금 보시면 좀 뽀얗게 불투명한데, 요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게 진짜, 그래요. 하여튼간. 실제 이제 91년도 콜벳 C1이 요런 식으로 생기긴 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뭔가 틀린 거야. 그래서 봤더니, 콜벳 C1은 실제 모델은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미묘한 각도가 있더라고. 정말 미묘하게 엄청 길면서 살짝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 있는데 레고는 거기까지는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냥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되어 있어서 뭔가 실제 차보다는 뭉툭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블럭으로 정말 잘 구현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능은 이제 뭐이 정도 급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조향 기능, 꼭깍꼭깍 조향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문 열리고요.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데 이거는 뭐 브릭 때문에 그렇겠죠. 실제 차가 문이 이렇게 진짜 180도가 열리진 않으리라 봅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열리겠죠. 이 안쪽에 의자가 의자 뒤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홈이 두 개가 패어져 있어서 의자가 그 안으로 폭 안기는 듯하게 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홈이 파인 데까지 쏙 들어가가지고 운전자와 옆에 동승자석이 공간이 상당히 잘 빠져 있다. 그리고 문 안쪽도 좀 디테일을 표현해 줬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본넷을 열면 엔진룸이 귀엽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서는 이제 뭐 요런 거 찾아보는 재미죠. 차 좋아하시는 분들 레고 만들면서. 단순하긴 한데, 이렇게 엄청 복잡한 건 아닌데, 이쁘게 잘돼 있고, 이렇게 앞쪽은 살짝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유려한 라인을 그래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딱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스티커가 있긴 한데, 여기 지금 보이시면 여기 두줄 보이시죠? 여기. 은색 두 줄. 얘네는 스티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앞, 아이고. 요거랑 요 앞에 다행히도 요 녀석은 스티커가 아니에요. 이런 거 스티커로 넣어주면 진짜 요걸 바리바리 해야 됩니다. 특이한 게 여기에 미러가 없고 어떤 식으로 개폐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운데 이렇게 백미러인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이게 백미러인 것 같고 양쪽으로 사이드미러는 여기 있고 요 가운데 이 계기판 위쪽에 있는 게 백미러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뒤쪽에 통 누르는 데 있어요. 회색 뿌리고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쪽에 있는 거 말고 요 옆에 거 요거 보이시죠? 얘를 탁 누르면 이렇게 위에가 싹 올라오면서 트렁크가 열립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훅 들어가가지고 트렁크를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손톱으로도 잘안 떼지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탁 올리면 이런 식으로 쑥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쑥.
올라가죠. 요거로 해가지고 트렁크를 개방할 수 있는데, 트렁크 안에는 널찍한 공간이 있긴 한데 뭐 아무것도 들어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차 특유의 느낌을 정말 잘 살렸다고 생각한 게, 후미등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동그란 램프, 그냥 등 들어있었죠. 등 진짜 깜빡이 전구 들어가 있는 등이 양쪽에 두 개씩 총 네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클래식한 느낌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릴도 표현을 잘 해놨고, 양쪽에 요거는 바나나 브릭으로 이런 식으로 안쪽 한번 보시면 핸들이 있고, 그 아래쪽에 악셀, 클러치, 브레이크 이렇게 세 개가 발 밟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봉 있고, 옆에 스티커로 기어 단수, 후진 1단, 2단, 중립 3단, 4단 이렇게 총 4단 기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특이점은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이 뒷바퀴 쪽에 여기 라인, 예, 대각선 아치형 브릭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쁘게 떨어지게 해 놓은 거. 크리에이터는 사실 그 좀 디펜더가 특이했던 거고, 일반 자동차들은 그냥 디자인 보고 옛날 향수, 나 예전에 와 저 차 가지고 싶었는데, 아니면 진짜 이거 드림카였는데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색깔이나 디자인 보고 이거 좋아, 이거 너무 이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끌려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고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 하면 요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투파지 않으시면 할인을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너무 이뻐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색 스포츠카가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뚜껑을 따도, 뚜껑을 따면 훨씬 날렵한 느낌이죠. 여기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쁜 모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신 오늘 쉐보레 콜벳 C1 감상평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